안녕하세요. 또 이쁜 꽃 올려봅니다. 얘는 골든 애니버설인데 자라 갈줄 모르네요. 점점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끝까지 다 피우고 이 골든 애니버설이가 이렇게 오래 피는 건 처음 봤어요. 검은 간수통에 물 부어 놓고 저 심지에서 계속 물이 필요한 만큼 빨아 올려요. 골드립, 잎이 노르스름한 골드립에다가 다홍색 꽃인데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추워지면 꽃이 더 빨개져요. 지금 오른쪽 꽃하고 왼쪽에 작은 꽃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. 네, 오른쪽 꽃은 핀 지가 오래돼서요. 한달 전부터 피어 있어서 색이 조금 연분홍이 많지요. 그리고 왼쪽에 피어 있는 거는 연분홍이 별로 없잖아요. 살구색. 네. 한겨울에 피면 또 다홍색으로 핀답니다. 깨순이이기도 하지요. 저 깨가 많이 박혔네. 수술. 깨순이가 많이 박혔네. 저래 골드립이랑 다홍색 꽃이 어우러져서 참 이쁘네요. 얘는 송살구예요. 거의 색이 비슷하잖아요. 예, 이제 위에 가장자리가 이제 조금 정수리가 말라갑니다. 끝까지 다 피우고 이쁜 짓 해주고 참 이쁘다 소리 들을만 하네요. 창가 맨 앞줄에 놔놨답니다. 잎이 거의 이제 다음 꽃은 좀 다홍색으로 필것 같아요. 식물이 온도를 감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요. 계절을 알아채고. 예, 미스 로즈. 얘는 비바 마들렌. 백작 부인. 비바 마들렌. 기부인. 뽀얀이 참 고급스럽습니다. 지금 새송이 피어 있어요. 여기 두 번째, 여기 세 번째. 뽀얀이 옥색빛은 아니지만 연두빛이 나요. 한낮이라 창문을 또 열었답니다. 공기순환도 한 번씩 시켜줘야 되니까. 얘는 봄날엔 오른쪽 꽃이 정수리가 조금 말라갑니다. 한참 이쁜 짓 하고 얘도 골드립이에요. 잎이 노르스름해요. 네, 저런 걸 골드립이라 하지요. 골드립에 이렇게 잎 가장자리가 찐 핑크 물이 들어서 선이 선명하게 이쁘네요. 연필로 선을 그려놓은 듯이 이쁘네요. 봄날엔. 봄날엔이 두 그릇인데 두개다 꽃이 잘 피고 있어요. 두개다 저명간수 하고 있답니다. 저명간수 할 때는 항상 화분 밑에 난석이나 마사가 있으면 한 2cm 정도 깔아요. 네, 마사나 난석을 깔아야 공기층이 생겨서 뿌리가 물 밑으로 안 내려온답니다. 그런 걸안 깔면 뿌리가 물 따라서 바닥까지 내려오거든요. 그리고 공기순환이 안 돼요. 뿌리가 물에 바로 닿으면. 얘는 봄날엔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지요. 너무 귀여워요. 꽃볼은 크진 않지만 꽃대 잘 올리고 그렇답니다. 오늘 해살도 좋고 창문도 열고 바람 한번 쐬주면서 눈 한번 맞춰봅니다.
얘는 파사트예요. 꽃볼 잘 올리는 파사트. 저 씨앗이 하나가 맺혔는데 한참 됐어요. 그런데 아, 빨리 안 익네요. 이제 동지가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햇빛이 좀 진한 햇빛보다는 조금 따끈하겠지요. 그래서 이 씨앗이 빨리 익어야 되는데 참 더디네요. 이렇게 꽃대 세개 올려서 나란히 피었네요. 꽃대 밑에 하나 꽃봉오리 하나 또 맺었어요. 나무도 크지도 않고 아담스럽게 그래요. 연두빛 분에 심었더니 이쁘네요. 꽃볼 크기도 비슷비슷하고 세개 나란히 올라와서 아담스럽습니다. 예, 또 하나 있는 대품이면 대품인데 얘가 원래 키가 안 크니까 봄날에니 가지들이 다닥다닥 붙고 잎도 작고 가지가 쑥쑥 크지 않은 애들이에요. 그래서 아담스럽게 키 크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딱 키우기 좋아요. 얘도 역시 밑에 심지를 끼워놓고 밑에 물을 짜작하게 부어놨답니다. 여기 심지 보이지요? 저 심지가 물을 빨아 올린답니다. 얘도 역시 화분 밑에 난석 중립을 한두켜 깔았어요. 물 마르면 밑에 물을 조금만 부어주면 돼요. 가끔씩 허기에 부어줘도 되고. 꽃대 많잖아요. 이렇게 두 그릇이랍니다. 꽃을 키우다 보니까 한 그릇 갖고 마음이 안 차네요. 웬만한 이쁘다 하는 거는 전부 두 개씩 이렇게 키워야 좋고, 여름이 되면 항상 두 개씩 키워야 돼요. 한 개가 여름에 훅 갈지도 모르니까. 얘는 리조이스 블라썸입니다. 꽃볼 빵빵하고 목대가 좀 길어요. 근데 꽃이 아기자기하게 양지게 앙팡지게 말았어요. 리조이스 블라썸. 이제 명간 수분에 심어 놓으니까 물 주는 게 걱정이 없어요. 5일에 한번 물을 추가로 부어주면 됩니다. 5일에 한 번. 역시 쌀뜨물 발효액을 섞어주고 밖에서 밑에 계피나무 한 줌을 항상 넣어 놓는답니다. 수증과 담는 계피 밖에서 밑에 아래층에다가 깔아놨답니다. 물이 우러나게. 얘는 라라 하모니. 꽃볼들이 올라오려고 하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. 돌돌 말아가지고. 이럴 때 너무 귀엽지요. 얘는 활짝 다 피었고. 비바 로지타보다 훨씬 꽃이 잘 피어요. 비바 로지타 참 까다로워요. 까탈려. 얘는 햇살 받아서 꽃볼이 방실방실하게 많이 떴네요. 리조이스 블라스. 참 야무지게 말았습니다.
리조이스도 두 그릇 키운답니다. 얘는 또 미스 로즈. 얘는 안나 자네과 그레이스, 프린세스 그레이스. 러시아 제라늄. 완전 장미꽃 같지요. 뽀얀이 장미꽃처럼 피었답니다. 참 신기합니다. 제라늄이 이런 꽃이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. 송이가 많은데 아직 다못 피었어요. 차례차례 한 송이씩 피어오르네요. 장미처럼. 안나 자네다고 둘이 잘 어울립니다. 얘들은 온도가 높은 거 좋아하고 빛도 많이 요구한답니다. 이 비바 마들렌은 그냥 순둥이네요. 다른 여러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순둥순둥 꽃잘 피네. 유지 그레이스, 프린세스 그레이스. 이름도 길어서 잘 외워지지 않네요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